네,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할게요. SK 하이닉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3만 9,9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이에 관해서 코스피가 조금 더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IRA 세부 가정 가이던스가 다시 한번 발표됐고요. 금리 인하 찐수 해조까지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장 흐름부터, 지수 흐름부터 보시죠. 자, 코스피는 지금 2,56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5% 떨어지면서 83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장에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습인데요. 약간 완만하게 좀 떨어졌고 아침에 73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10포인트 정도 밑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그림도 보시죠. 코스닥은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정확하게 오후부터 딱 이렇게 갈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 지금은 일부 종목에서 좀 상승이 강한데 자,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 외인 기관에 정말 대량 거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구간 6,400억 원대 매수, 기관은 3,800억 원대 매수고요. 아침보다도 매수세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코스피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관이 지금 매수 전환했고요. 외국인이 387억 원대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SK하이닉스가 13만 9,900원까지 올랐었는데 여전히 그 부근을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음봉 거래되고 있고 LG엔솔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보시면 오늘 완성차 업체들의 힘이 강합니다. 현대차가 오후까지 힘있게 4%의 굵은 양봉을 그려내는 상황,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세가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3.5%의 시세, 네이버도 카카오도 최근에 성장주단 안에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이 오전에 올랐던 힘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LG화학 쪽에서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젤렌카스에 대해서 식약처가 허가를 내렸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만이 유일하게 5.7%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에 슈팅이 터졌고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가 그 영향을 함께 받아가는 건지 5.7%의 급등이고요. 셀트리온 쪽에서는 합병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팔았다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72%의 약세. 그리고 코스닥 6위부터 10위 보시면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단에서 그동안 상승분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에서 조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PSP가 오늘 5.6% 하락하고 있고 뒷달에서 리노공업도 좀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HLB는 이제 쇼커버릉이 막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총 상위 안에서 6.8%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 흐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IRA의 AMPC 잠정 가이던스가 발표됐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일단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관련, 전기차 관련주들의 상승이 강했습니다. 테슬라가 5%, 리비안, 루시드가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를 그동안 좀 며칠 동안 압박했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만 대에 대한 리콜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테슬라 모델 3에 대해서 미국의 보조금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악재가 테슬라의 주가를 눌렀었는데 미국 배런스에서 이 리콜에 대해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 될 것이며 보조금에 대해서는 차량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또 살아나기도 했죠. 그리고 국내외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IRA 더해서 국내에서도 지금 2차 전지에 5년 동안 38조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핵심 광물을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무기를 사 해서 여러 글로벌 업체들에 좀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이 광물에 대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원 개발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또 투자액의 5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융자 지원 정책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미국의 재무부에서 세액 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죠. 2023년부터 2032년까지
9년 동안 적용이 될 예정이고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배터리 셀 사는 이제 주가 탄력을 받지는 못했지만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오늘 상승이 아침에 조금 나왔고 태양광 풍력에서도 하나솔루션, 스위스 윈드 같은 종목들 최근에 흐름 좋았고요. 핵심 광물 관련해서는 리튬 종목들이 아침에 시세가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정 가이던스라서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 달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 2월 22일 공청회 이후에 이 가이던스를 최종 확정할 건지 아닌지 여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기관 내에서도 지금 높게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에 비판하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걸로 기대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런 소식에 오른 대표적으로 2차전지 안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요. 태양광 쪽, 신재생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또 리튬 생산 공정,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죠. 전기 투석막이라는 건데 WSK와 함께 2021년부터 공동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이런 소식과 함께 MOU 체결 소식 그리고 리튬 관련주의 급등까지 시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네 가지 부분에 대한 공장을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새 공제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태양광 시장이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강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오랜만에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 오늘 터졌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지는 좀 추후에 지켜보시면 필요하겠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강한 힘을 모아갔는데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달리기도 했죠. 에코프로 머티가 20.78% 5호장에 더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69,500원까지 올라갔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리튬포어스 같은 리튬 관련주들이 아침에 시세를 받았다가 다른 쪽으로 테마가 수급이 이동하면서 조금 눌림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구간의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이야기도 국내 정책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도 지켜보시고요. 다음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 열어볼게요. 네, 잊고 있었던 금리 인하 찐수혜주, 금리 인하의 수혜를 얻어가는 섹터 참 많을 텐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그 바이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금리 인하의 찐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이 오늘 자동차가 대표적인 금리 인상의 피해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미국에서 할부 자동차 금리가 정말 많이 2년 동안 2배 정도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에 대한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신차를 사는 게 아니라 중고차 수요가 좀 늘어나기도 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고 있으니까 자동차 업종에 훈풍이 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국내 완성차 업체죠. 현대차 기아는 4분기에도 호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다가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특별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3월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주주 환원 정책 이야기 나오면 주주들의 조금 더 큰 환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자동차 산업 수요 전망을 보면 내년도가 올해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정도 더 높아질 건데 전기차 시장 자체도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들이 출시가 되면서 전기차도 성장세를 조금은 내세울 것이라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 가지고 있는 모멘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상저하고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연출될 거다라는 증권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현대차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인데요. 내년도의 자체가 이제 자동차 업계가 정상화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성이
분화되는 것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대신증권 쪽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단기 배당 산타페 모멘텀이 이번 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전망, 내년 2분기부터는 아세안 쪽의 성장, 그리고 아이오닉 7의 출시, 그리고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상저하고의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쪽도 내년에 저가 전기차 출시할 거고, 지금 인도 쪽에서 성장세가 좀 좋다고 해요. 내년 자체만 봤을 때는 매출이 막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둔화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 점유율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좋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현대차 7,500원 오늘 전 거래 대비 상승했고요. 기아도 2.18%. 두 종목 모두 11월 14일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의 모멘텀을 얻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부품 쪽도 오늘 상승이 정말 좋습니다. 동원금속 성호아이텍, 휴림에이텍, 화신, 이렇게 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들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와 함께 우상향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